자, 앞에서 환경윤리까지 착각할 수 있는 용어를 총 정리했어. 이번에는 그 뒷단원에 착각할 수 있는 혼동된 용어를 총 정리할 거니까 이것만 니네가 여러 번 봐도 용어를 잘못 이해해서 그 다음에 좀 내가 개념을 좀 잘못 이해해서 틀린 건 없다가 된다고. 알겠니? 그래서 일단 너희가 봐야 될첫 번째가 분배정인데 이 분배정에서 가장 니네가 주목해서 봐야 될 사상가 누구라 그랬니? 롤스잖아, 롤스. 그래서 분배정의도 롤스가 정말 중요하고 시민의 불복종도 롤스가 정말 중요하고 해외 원조도 롤스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롤스가 킬러 단원 5대 단원 중에서 3대 단원을 장악하고 있는 거야. 그럼 롤스의 지분이 몇 프로니? 60%야, 얘들아. 그러니까 생유는 롤스로 시작해서 롤스로 끝난다고 봐도 돼. 이 분배정의에서도 롤스가 얘기한 원초적 상황이 중요할 거 아니야. 원초적 상태란 뭐냐면 첫 번째 이거부터 보자. 자연적이고 사회적 우연성은 그 자체로는 부정의한 게 아니라 그랬어. 그치? 어? 자연적이고 선천적 우연성, 자연적인 우연성, 즉 선천적 우연성과 사회적 우연성은 임의적인 사실일 뿐이야. 그 자체로는 부정의하지 않아. 이걸 사회에서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정의로우냐 부정의하냐를 따진다. 따라서 임의적 사실인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은 모르지만 뭔 알고 있다 그랬어? 정제적이고 심리적 사실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다 그랬어. 작년에 처음 나왔다 모의고사에. 근데 애들 이거 그냥 쓱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천적 우연성을 타고난지 모른다. 내가 어떤 사회적 계층인지는 모르지만 경제적인 사실, 이 경제라는 건 빈부격차가 있을 수 있다. 심리적 사실, 사람들은 어떤 심리적 상태를 가진지는 안단 말이야. 그때 뭘 가져간다 그랬니?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진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미 이 원초적 상태라는 개념 설명에 몇 가지의 문제가 구성될 수 있냐면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은 그 자체로 부정의하다. 잘못된 거란 말이야. 자연적이고 사회적 우연성은 임의적 사실인 거야. 두 번째. 경제적 심리적 사실에 대한 지식은 알고 있다. 세 번째, 원초적 상태의 사람들은 타인의 이익에 관심이 없어. 내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가정을 한다고 했어? 너희들은 도박 심리 때문에 최선의 결과를 가정하지만 사람들은 뭘 가정한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기 때문에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이 되는 차등의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 그랬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적 사회적 우연성은 임의적 사실이다. 그걸 사회가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정의로우냐 부정의하냐. 두 번째, 이 원초적 상태에서 자연적이고 사회적인 우연성은 배제하지만 경제적이고 심리적 사실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다. 그럼 사람들은 타인을 고려해서 아, 그런 사이가 되면 불쌍한 애들이 있으니까 얘네 도와줘야 되겠다. 이래서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합의하는 게 아니라, 즉 이타적인 심리 때문에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을 합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최악의 경우가 될 거에 대비해서 최소 수혜자의 최대 이익에 합의하게 된다. 그 다음에 롤스는 왜 그러면 이 원초적 상태에서 합의를 중시하는가? 사람들은 사회 협동체가 되면 모든 사람의 이익이 증진된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알겠니? 따라서 이러한 공정한 사회 운영에 원칙을 합의하기 위해서 원초적 상태를 가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회 협동체는 자연 상태에 비해서 모든 사람의 이익이 증진된다.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요두 가지에서 충격을 먹는 거란 말이야. 아니, 선생님, 모든 사람의 이익이 증진되는데 최소 수혜자 이익을 증진하려면 저 상류층의 사람의 재산을 일부 뺏어가지고 하류층한테 줘야 되니까 저 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은 손해 아닙니까? 니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모든 사람의 이익이 증진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원시 상태일 때에 비해서 모든 사람의 이익이 증대되는 거고 그 모든 사람의 이익이 증대되는데 다른 사회 형태보다 최소 수혜자의 이익이 증대된다. 그래서 니네가 이건 뭘 봐야 되냐면 분배정의 관련해서 관련 기출 문제 1번에 2번인가 1번인가 2번일 거야. 2번에 뭐 그래프 나온 거 있잖아. 이걸 잘 봐야 된다고. 따라서 이 사회 협동체는 자연 상태에 비해서 모든 사람의 이익이 증진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를 구성하기로 협약을 맺는단 말이야. 합의라고. 그럼 어떤 원칙에 따를까? 원초적 상태에서 합의를 해서 기회균등의 원칙, 차등의 원칙,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합의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협동체는 모든 사람의 이익이 증진되고 그 중에 최소수혜자의 최대 이익이 증진되는 거다라고 알면 되겠죠. 그럼 이제 얘들아, 차등의 원칙이란 차등적인 건데 똑같지 않단 말이야. 이익이 똑같지 않은 건데 누구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분배 원칙이니? 최소수혜자의 최대 이익이 실현되는 분배 원칙이다. 다음, 롤스만큼 중요한 게 노직인데, 노직은 최소 국가론을 강조하잖아. 개인의 자유로운 분배를 강조하고, 이 자유로운 분배에 국가가 개입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니네가 잘못 생각하면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를 위해서 개입하면 안 된다인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 자체를 반대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근데 개인이, 오씨! 이거 불쌍해. 내가 도와주고 싶어. 그래서 도와주는 건 인정해? 인정하지 않아? 인정한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에 정부 개입을 반대하는 거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은 인정을 한다. 그럼 이건 맞아 틀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분배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둬야 된다. 맞단 말이야. 개인의 자유니까. 그럼 이 최소국가는 무정부가 아니라 그랬지. 최소국가가 하는 역할은 첫 번째 재산이나 인권을 보호한단 말이야. 두 번째 얘 별표 세 개 쳐놔. 아 별표 세 개 쳐놔? 애매하다. 계약 집행의 역할은 수행을 한다. 그래서 작년에 나왔던 모의고사 중에 계약 이행의 과정에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되는가? 잘못됐단 말이야. 계약을 했어. 어떤 애가 이행을 안 해. 그럼 누가 이행하도록 강제해줘야 돼? 정부가 강제해줘야 되는 거니까. 최소국가의 역할은 재산이나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과 계약 집행에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역할은 있다. 아시겠습니까? 다음에 사형제에서는 좀 논점이 될 게 많아요. 이걸 보고 딴 선생님하고 관점의 차이가 있다. 이래서 어그로가 끌릴지도 모르겠지만 안 끌리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첫 번째가 비례성의 원칙인데 비례성의 원칙. 과 관련해서 응보론부터 보자. 응보론은 형벌은 범죄에 대한 응당한 보복이에요. 그리고 이 응보론의 칸트는 이 사형까지 형벌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한다고 얘기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사형이 실현한다고 얘기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 칸트밖에 없어. 알겠어? 루소 같은 경우에는 사형을 처해야 되는 애는 이미 시민적 인격성을 박탈했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과 무관한 거야. 벤담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다음 베카리아는 사형을 부정하니까 사형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사형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한다는 건 사형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한다는 건 누구밖에 없다? 칸트밖에 없다. 이거 알아두면 되겠죠. 다음에 예방론은 형벌은 범죄자를 교화하거나 무력화하는 것. 그 다음에 일반인에 대한 본보기로서 진행된다. 그래서 잘 봐봐. 범죄자를 교화하거나 무력화하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일반 예방효과. 왜? 일반인들에 대한 범죄를, 아 미안하다. 범죄자의 교화와 무력화는 범죄자니까 무슨 예방효과? 특수 예방효과. 그 다음에 일반인에게 본보기를 하는 건 무슨 예방효과? 일반 예방효과. 요건 바꿔서 낼 수도 있어. 범죄자에 대한 본보기 이렇게 바꿔낸다. 지워지겠죠. 일반인에 대한 교화, 일반인의 무력화 지워집니다. 아시겠어요? 교화의 대상과 무력화의 대상은 누구야? 범죄자, 특수 예방효과. 그 다음에 일반인의 본보기는 일반 예방효과. 그 다음에 벤담이든 베카리아든 예방론에서는 특수 예방과 일반 예방 중에 궁극적 목적은 어디에 두니? 일반 예방에 둔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반 예방론에 해당됩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뭐라고? 일반 예방에 둬. 그 다음에 니네가 범죄자의 교화만 특수 예방이라고 보는데 범죄자를 무력화한다. 무력화하는 건 뭐냐면 감옥에 감금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감옥에 갇혀서 감시당하니까 힘을 쓸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매우 재질이 나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 사람이 내년에 출소한다면서 이 사람을 더 가둬두자 이러잖아. 한국 사람들도 이제 알고 있어. 사실 범죄자가 교화되기는 힘들어요. 무력화를 계속 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 아니야. 그래서 무력화도 뭐에 해당한다고? 특수예방효과에 해당된다. 다음에 비례성의 원칙은 내가 이렇게 작년에 가르쳐서 논란이 됐거든. 범죄 심각성에 비례한 형벌은 모두가 인정한다. 그랬더니 아니다.
범죄 심각성에 비례한 형벌은 칸트만 인정한다 그러는데 범죄 심각성에 비례한 형벌은 응보론도 인정을 하고 방위론도 인정을 하고 예방론도 인정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다. 예방론에서 얘기하는 비례효과는 범죄 심각성이 아니라 형벌의 위협효과다. 형벌의 위압효과다. 이러는데 잘못된 논리야. 잘 봐. 작년에 나왔던 6월 모의고사의 제시문에 이렇게 나왔다고. 최대 행복을 저해하는 경향에 비례해서 형벌을 가야 된다. 그럼 최대 행복을 저해하는 경향을 범죄 심각성이라고 바꿀 수 있잖아 얘들아. 그럼 범죄 심각성에 비례한 형벌은 모두가 인정하는 거야. 근데 만약에 범죄 심각성에 상응한 형벌을 한다. 상응이란 응보론에만 쓸 수 있는 동등성의 원벌, 동등성의 원리인 거고 범죄 심각성에 비례한 형벌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래서 동등성의 원리는 뭐 응보론만 받아들이겠죠. 범죄와 동등한 해악이나 수준의 형벌을 가하는 처벌의 원칙이 동등성인데 칸트는 동해보복적 응보를 말하고 헤겔은 등가치적 응보를 말한다. 근데 등가치적 응보는 작년 수능 특강에서 빠졌다가 올해 수능 특강에 나왔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강조하시긴 하시겠지만 작년 수능 특강에 빠지고 재작년에 수능 특강에 있었을 때 등가치적 응보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단 말이야. 그럼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근데 사상가를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헤겔의 등가치적 응보인데 칸트는 동해보복적 원리 같은 형벌을 가해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헤겔은 같은 가치를 가진 형벌을 가하면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정도의 차이를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사회윤리는 용어 잘 기억하라 그랬지 니부어가 얘기했던 용어만 잘 기억해라. 외부적 강제력이란 다른 말로 하면 비합리적 수단이다. 이 합리적이라는 게 첫 번째 뭐 도덕적이다. 두 번째 자율적이다. 이런 의미로 갔는데 수단과 연결되면 뭐라고? 자율이란 의미로 읽으라 그랬어. 그럼 비합리적 수단이니까 비자율적 수단, 무슨 수단? 강제적 수단. 그 다음에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비합리적 수단. 아시겠습니까?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비합리적 수단. 이 선의지는 다시 도덕적이니까 뭐 합리적인 사회 강제력. 여기서의 합리는 뭘로 읽어? 도덕의 의미를 읽는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합리적인 사회 강제력. 그 다음 이 표현 잘 기억하라 그랬지? 도덕적인 사람들이 승인하지 않을 방법이란 비도덕적인 방법이 아니고 뭐야? 도덕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 승인하는 방법은 자율적 방법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도덕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은 강제적 방법을 승인하지 않은 거니까 도덕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 승인하지 않을 방법이란 비도덕적 방법이 아니라 강제적 방법이다. 그 다음에 양심적인 사람들이 승인하지 않을 방법도 비도덕적 방법, 비양심적 방법이 아니라 뭐다? 강제력이다. 따라서 이 외부적 강제력을 부르는 말, 외부적 강제력, 비합리적 수단,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비합리적 수단, 합리적인 사회 강제력, 도덕성이 높은 사람들이 승인하지 않을 방법, 양심적인 사람들이 승인하지 않을 방법, 요 용어를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두 번째, 이 사회윤리에서는 개인의 도덕성과 사회의 도덕성은 무슨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그랬니? 개인의 도덕성이 높다고 사회의 도덕성이 높아지지 않아요. 비례관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치? 그 다음에 사회가 비도덕적이라고 개인이 다 비도덕적인 건 아니야. 무슨 관계 성립하지 않아? 환원관계 성립하지 않지? 그치? 근데 상호 영향을 줄 수는 있단 말이야. 따라서 상호 영향관계는 성립한다. 이것도 잘 기억하면 좋겠죠. 개인의 도덕성과 사회의 도덕성은 비례관계와 환원관계는 성립하지 않지만 상호 영향관계는 확립된다. 그러니까 개인의 도덕적 이상은 이타성이고 사회의 도덕적 이상은 정인데 이 둘 사이에는 여간에서는 화합할 수 없는 갈등관계다. 뭐 지속적 갈등관계이긴 하지만 무슨 관계는 아니야? 절대적 모순관계는 아니다. 라는 거 잘 기억하면 되겠죠. 자, 시민의 불복종은 롤스가 나오는데 롤스는 다수의 정의관, 공유된 정의관 알겠어? 를 중시하잖아. 원초적 상태의 삽인데 이걸 다수결의 결정 또는 다수의 여론과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다수의 정의관과 비슷한 말은 다수의 정의감, 공유된 정의관, 합의된 원칙. 어떤 원칙이에요? 원초적 상태에서
합의된 정의의 원칙이라고 부를 수는 있지만 다수결의 결정은 뭐니? 가상적 상황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결정된 거고 다수결에 의한 결정이 다수의 정의관을 위반하면 얘는 시민불복종의 대상이겠죠. 그리고 다수의 여론도 그때그때 변하는 거니까 다수의 여론이 시민의 불복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법에 대한 충실성이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체제의 합법성이다. 그래서 롤스 같은 경우에는 법에 대한 시민의 불복종은 법에 대한 충실성을 존중한다. 즉 체제의 합법성을 존중하는 거라고 롤스는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시민의 불복종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법에 대한 충실성도 있는데 롤스 같은 경우에 뭘 강조하냐면 롤스와 그 다음에 소로가 다 시민의 불복종은 일부 부정의한 법률이나 부정의한 정책의 견역을 목표로 하는 어떤 행위다? 위법적인 행위다. 그래서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의 변혁을 목표로 하는 거지 체제의 변혁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위법적 행위지 무슨 행위는 아니다. 합법적 행위는 아니다. 이건 잘 기억하면 되겠죠. 부정의한 법이나 정책의 변혁을 추구하는 위법적인 행위로서 합법적 행위는 아니다. 그 다음에 전쟁론에서 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칸트의 입장이 자주 나오는데 각각의 입장들을 보면 세력 균형을 추구하는 건 현실주의야. 알겠니? 현실주의는 국가 간의 전쟁을 방지해서 평화를 유지하려면 세력 간의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 즉 비등비등해야 전쟁이 안 일어난다. 한쪽의 힘이 너무 세면 전쟁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이 세력 균형은 누가? 현실주의가 중시하는 거고 상호 간의 신뢰를 구축해야 된다. 이 신뢰의 구축은 누가 강조하는 거니? 이상주의, 칸트가 강조하는 거다. 그래서 신뢰를 구축해서 점진적으로 뭘 폐지하자? 상비군을 폐지해야 된다. 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칸트는. 그리고 방어적 전쟁은 타국의 침략에 대해서 방위 목적으로 수행하는 전쟁인데 이 방어적 전쟁을 강조하는 건 평화주의는 절대 전쟁을 반대한다 그랬지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방어적 전쟁이든 침략적 전쟁이든 평화주의는 인정하지 않고 방어적 전쟁을 인정하는 건 칸트의 이상주의. 그 다음에 현실주의는 당연히 인정했지 국가이익이 위협받으니까. 그 다음에 정의전쟁론은 방어적 전쟁을 인정한다. 인도주의적 개입은 타국의 인권유린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의 전쟁으로서 타국이 인권유린 등이 심각할 경우에 인도주의적 목적으로 전쟁을 하는데 이건 누가 인정한다? 정의전쟁론에서 인정을 한다. 마지막 국제연맹은 자유공화국으로 구성된 평화를 위한 기구고 각 국가는 자율성을 지니기 때문에 세계정부, 단일한 세계정부와는 다르다. 따라서 공화국으로 전환된 자유국가들이 국제적인 기구, 국제적인 연맹을 만드는 것은 세계정부가 아니라는 걸 잘 기억해두면 되겠죠. 마지막 해외원조에서 세계시민주의는 전 세계 빈곤자에 대한 개인 단위의 원조를 중시한다. 국가 단위의 원조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뭐가 더 중요한 거야? 개인 단위의 원조를 중시한다. 그래서 얘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을 국내에도 적용하고 해외 원조에도 적용한다. 따라서 동일한 원칙을 추구하는 거고 전 세계 인류의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는 게 세계 시민주의. 국제주의는 고통받는 사회에 대한 국가 단위의 원조를 중시한다. 따라서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면 뭐에? 해외 원조의 의무는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 고통받는 사회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모든 빈곤국이 아니다. 아시겠어요? 이 고통받는 사회란 절대적인 빈곤의 상태에 있으면서 플러스 타국에 대해서 공격적이지 않은 국가가 바로 고통받는 사회고 국제주의에서는 어떤 국가가 절대 빈곤의 상태에 있고 타국에 공격적이지 않으면 원조의 대상인데 절대 빈곤의 상태에 있고 타국에 공격적인 애들 어떤 애들? 무역 국가는 원조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다음에 민주적이지만 상대적으로 뭐한 상태? 상대적으로 빈곤에 있는 상태에서는 원조의 대상이다. 이 절대 빈곤에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본다 그랬어요? 비민주적인 상태다.
그래서 비민주성 때문에 절대 빈곤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니까 비민주적이면서 타국에 공격적이지 않은 국가가 국제주의에 따르면, 롤스에 따르면 원조의 대상이 되겠지. 그다음에 절대 빈곤 탈피를 위한 해외 원조는 보편적 의무인데, 이 보편적 의무를 뭐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어요? 특수한 의무와 반대의 개념이다. 특수한 의무는 어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일부에게 특별하게 요구되는 의무라면, 보편적 의무는 세계인으로서 누구나 지켜야 될 의무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절대 빈곤 탈피를 위한 해외 원조를 과도하게 해석하면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냥 얘는 공통 전제로 암기를 해라. 그 다음에 롤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부조는 차등의 원칙이지만 해외 원조는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가마다 필요한 원조의 수준은 다르기 때문에 차등적 원조는 인정한다는 것까지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3월 모의고사를 보는데 헷갈릴 수 있는 개념들은 다 정리했다. 이렇게까지 정리해줬는데 1등급을 못 맞거나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틀린 거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다. 의식주 문화에서 틀렸다? 밥 먹을 가치가 없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사형제에서 틀렸다. 살 가치가 없는 거다.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